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느 곳에 투자를 해서 돈을 좀 굴려봐야 되나? 라고 말입니다. 저물가, 또 저금리 이런 기조 속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물론 많은 분들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심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건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동산 시장에 전략을 세운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우선은 전화 먼저 주셔야 됩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둘게요. 궁금한 사항들, 뭐 부동산 물건 보신 것 있잖아요.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02-797-0300번 문자번호고요. 문자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한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데요, 대표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분양시장이 계속 활황을 띠고 있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네, 일부 지역이긴 하겠습니다만 뭐 6, 7년 된 아파트도 미분양 뭐 나가지고 아직도 불이 꺼져 있다 뭐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분양시장 같은 경우 왜 인기가 좋냐 하면 일단 그 신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아파트 군락이 이제 택지지구로 모여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주하는데 특히 이제 주부들의 편리성 이런 걸 좀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도심하고 얼마나 좀 근접한 거리에 네, 있느냐 라는 부분으로 생각해보면 좀 왠지 모르게 도시하기 좀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택지지구 같은 경우가 특별한 이슈 아니고서는 사실 거주하는 데는 좀 걸림돌이 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일단 중요한 건 그래요. 아파트도 또 거주하는 환경도 똑같습니다. 음식점 잘 되는 곳 항상 잘 되고 영화 정말 재밌다라고 평가되면 굉장히 관객수가 많이 올라가고 아파트도요 미분양돼서 그게 전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거의 2020년에 정점으로 다다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거는 계속해서 주가가 높아지고 오르는 반면에 어떤 것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할인 분야에서 싸다고 싶어도 그거를 매입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겠느냐. 네. 차라리 값어치가 더 있다고 해드려도요. 제대로 평가받는 곳에 분양되는 그 아파트를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격도 나의 수준에 맞아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매력 있는 곳, 이왕이면 오를 만한 곳에 여러분들 손을 대줘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물건들 골라드릴게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 어느 곳 궁금하실지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느 곳 궁금해서요? 아, 예. 지금 제가 네, 성북구 상호국동 네네, 동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여기 금액이 너무 싸고 우리가 처음에 입주를 예, 13년 살고 있는데요. 13년 살고 있는데 너무 집도 안 오르고 좀 어디서 옮겨볼까 볼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얼마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어디로 좀 옮겨볼 생각 없냐고. 예, 그래서 금액을 물어봤더니 금액이 너무 싸서 네네, 좀 그런다 그랬더니 그럼 조금 오를 때까지 기다리실래요? 그럼 그때 전화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를 팔고 다른 데로 또 갔으면 어떨까 하고 그런 적이 때문에 한번 상담해 보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신 거군요. 예, 전망이 지금 이게 7월 달쯤에 지금 현재 그 개별 난방이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예. 그런데 좀 오른다고 하고 그러긴 하는데 과연 계속 기다려도 예, 될까? 예, 기다려도 고민이 되시죠. 옮겨야 되나? 예예예. 예. 그것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성북구 상월곡동 동아 아파트라고 예, 하셨는데요. 점검해 드릴게요. 예, 예, 잠시만요. 네.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네. 자, 지금 그 상월곡동 네, 동아 에코빌 아파트 말씀하시죠? 네, 예, 맞아요. 예, 거기 몇 평에 살고 계시죠? 예, 42평이요. 42평이요. 네네. 자, 요게 지금 세대수는 한 1250세대. 예, 예. 2003년에 13년 된 아파트죠. 예, 딱
3년 됐어요. 예. 자, 이런데 네. 지금 시세가 네.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 않죠? 예, 지금 너무 가격이 싸요. 네, 예,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평당 1,000만 원 정도 때 이렇게 거주할 집이 있느냐 싶을 정도로 예, 살기는 너무 좋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6호선 하고도 멀지 않고요. 지하철역하고도. 예, 예, 3분에서 5분 거리예요. 거기가. 자, 근데 이제 왜 가격이 안 오를까?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네네. 자, 우선 지금 저 지도를 조금 넓게 한번 보아볼게요. 지금 빨갛게 이렇게 표기된 곳이 네. 상월곡동이고요. 네네. 지금 이 근처에 주거 성향이 높은 즉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많이 형성된 곳이 기름 뉴타운, 미아 뉴타운에 있습니다. 네네. 자, 여기하고 지금 여기 있는 그 아파트가 여기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여기 말고도 지금 요 레미안이라든지 그 요 근처에 좀 대단지 아파트들이 또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네. 같은 경우 지금 한 13년 됐는데 예. 비교적 한 5년 안쪽 된 아파트들도 또 요 앞에 또 있습니다. 요 근처에 곳곳에 월곡역이라든지 하월곡역 근처에. 아, 예,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예. 선호도 면에서 과연 이렇게 10 몇 년 된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신축 예. 아파트의 선호도가 지금 높게 나타나는 게 이유가 예. 지금은 전세를 살아도 이왕이면 새 아파트, 이왕이면 좀 단지 크기가 큰다든지 이런 부분을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산정하는 기준이 전세 비율이라는 아주 특화된 지금 그 현실화된 상황 속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네. 그럼 매매 금액이 4억 2천이면 전세는 얼마냐? 이게 꼭 따져볼 문제인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전세 비율이 대략 한 70% 정도 돼요. 네. 지금 매매 금액은 4억 2천인데 한 3억 초반선이 지금 전세 금액이란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럴 경우에 저 이렇게 전세 비율이 70%다라고 한다면 이 동네에서 평가받는 전세 비율 중에는 굉장히 좀 약한 겁니다. 예. 이 근처에 전세 비율이요. 네. 지금 서울 시내 중에서도 전세 금액이 전세 비율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 곳이 기름역 주변에 종암동에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아, 예. 거의 매매 금액 대비해서 85% 정도가 전세 비율이에요. 마찬가지 기름뉴타운에 있는 비교적 신축 아파트 아니면은 여기처럼 한 십몇 년 된 아파트들도요. 네. 지금 전세 비율이 한 80% 이상 된 곳들이 이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 군락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왜 내 집값이 안 오르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가 형성되고 있는 현재 중앙난방식 제도라는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요. 예. 또 이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 성향은 20, 30평형대가 주류를 이룹니다. 아, 예. 그렇구나. 즉 노후돼서 내가 굳이 방 4개가 의미 없는데 관리비를 높게 내어가면서 내가 생활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신축도 아니고 또 40평형대면 그래도 방 4개짜리 대형평형 기조에 속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의 인기에 의해서는 조금 약해진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불리하거든요. 근데 예. 이제 말씀하시고 아까 하신 대로 개별 난방으로 바꿀 경우에 예예. 아무래도 좀 장점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예. 자, 장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42평짜리가 얼마만큼 가격이 뛰겠느냐라고 하면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 지금 석관동 레미안 아파트 있죠? 아, 예예. 들꼬적하고 그 상월동역 사이에 있는 게 이게 이제 한 5년 된 아파트인데요. 예. 여기 있는 그 비슷한 한 40평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예. 지금 시세가 제가 알기로는 4억 7, 8천 정도 됩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42평과 여기 40평대라면 뭐 평형이 한두 평 차이라도 이왕이면 신축 아파트가 좋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따진다면은 내가 평당 4억 2천에서 많이 올라가야 5%, 즉 4억 5천 이상은 절대 올라가긴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 예. 예, 그래서 7월 이후로 개별 난방 됐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분위기상 전세 수요자가 매수로 옮겨 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조금씩 조금씩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온 거거든요. 내내 연락이 네. 없었을 거예요. 예, 없었어요. 그죠? 예. 근데 예. 이런 분위기가 개별 난방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가격 상승폭이 있는데 큰 예.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5월, 6월쯤 해서 금리 인하라는 효과에 힘입어서 아마 올 여름이 그 비수기가 아닌 오히려 그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탈 기류가 높게 나타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약간의 금액 상승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나오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아, 예. 나온다면 아까 얘기대로 지금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이왕이면 좀 30평대 이런 예.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훨씬 예, 그렇죠. 효과적일 거예요. 이게 40평대로 이제 가면 네. 30평대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가 2, 3년을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럴 필요는 없다. 예. 예 그냥 단기적으로 1년 안쪽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좋은데 예. 내년 돼서 또 금리 인상이 뭐 돼서 분위기가 좀 나빠지기 이전에 올 여름 비수기를 잘 한번 살려서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 가면 어디 쪽이 저는 저기 그 누구 친구가 그쪽으로 이사 갔는데 저기 동작구 본동이라고 네. 그 신동 아파트가 좀 오래됐지만 그쪽이 또 보호선도 있고 자, 이 거주는요. 예. 사실 생활적인 부분에서 제가 지역이 어디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예. 근데 동작구 본동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긴 한데요. 네네. 지금 이쪽 같은 경우 이제 성북구에 위치한 이런 아파트들이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 예. 자, 그 얘기는 가격이 오른다고 손친다면은 여기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생각이 때문에 아, 예, 요 근처에서 한 번 더 찾아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떠나고 싶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예. 다른 데로 좀 이전 계획이 있다면은 좀 어디 어디 지역을 선별을 해서요. 예. 나중에 따로 개별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시청자님 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이윤환 대표께서 무료 세미나 열고 계신데요. 한번 참석해 예. 주셔서 우리 시청자님 말씀 다 궁금한 거 얻어가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렇지. 네, 전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예.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분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요. 제가 빨리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네,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예. 아,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경주인데요. 예. 서울, 예. 서울은 아니죠.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예, 예. 요즘 그 강변 미사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네. 알아봤더니, 뭐, 키가. 예.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더 오른다고는 하는데 예. 이렇게 높은 그 피를 주면서까지도 가도 괜찮을지. 네네. 미사 지구 예. 어느 곳 보셨나요? 어느 아파트? 대우 프로지오 2차요. 2차? 내년 9월에 입주하는 거. 예예. 예. 알겠습니다. 프리미엄이 이미 많이 붙었는데 이렇게까지 네. 해서라도 지금 가는 것이 맞겠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신 네네. 거죠.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경주에 네. 사시는데 네. 프리미엄을 굳이 좀 주면서 살 이유는 그 시세 차익을 조금 생각하시는 거지 꼭 거주를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예. 거주할 거예요. 아, 거주를 하실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지역적으로 미사 강변 도시를 선택한다는 건 그건 아주 괜찮은 그 생각이고요. 아. 네. 자, 근데 이제 들어갈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일단은 그 미사 강변이라는 지역적인 환경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서울에서 이제 선안권에 위치한 3만 6천 세대 이제 그 택지 지구인데 네. 자, 이쪽이 커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환경, 송파라든지 강동구에 위치한 어떤 수요층을 굉장히 좀 끌어당길 만한 네.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향후의 시세 가치는 지금 이제 분양되는 금액이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맞습니다. 앞으로 1,500 이상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동에 있는 그 명일이나 고덕이나 이런 그 신축 아파트가 이제 평당 2,000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영향력 거기에 따른 어떤 부분에 의해서 가격 상승이 될 거라고는 보여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 예. 근데 지금 피를 5천, 6천 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평당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네. 평당 한 1,300에서 1,350 정도 꼴, 요 그렇죠. 1,400 이하 요 정도 사이에서 지금 구입하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가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 1,600 선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시점을 네. 봤을 때는 한 4년 차 입주하고 나서 4년 차 되고 나서 그 정도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일단 여기가 그 어떤 실제 그 업무 시설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베드타운식의 주거 환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택지지구거든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입주 시점에서 본다면요. 전세 네. 금액이 그렇게 높을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입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많은 물량도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 이 모든 거는요, 수요와 네네. 공급 논리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분양시장이 좋고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하는 내놓는 물건에 대비해서 살려는 네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전혀 없다가도 2, 3천 그리고 5, 6천으로 지금 뛰었거든요. 예예. 자, 근데 이제 입주가 내년이면은 내년에 네네. 여기 있는 많은 물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랬을 예. 경우에 쏟아져 나오는 물량들이 많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리미엄이 경쟁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미사지구 중에서도요. 지금 네네. 그 위쪽을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 2차 같은 경우 미사지구 전체에 위치한 곳 중에서 이 북쪽 그 강변 쪽에 위치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일단은 네. 그 도심이 형성이 되면은 네. 과연 서울하고의 접근성 중에서 지하철이 네. 얼마만큼 좋은 기능을 차지할까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 지하철에서 멀지 않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양극화겠죠. 물론 여기에 거주 환경이나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은 다 전체적으로는 좋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출퇴근 수요들을 좀 더 당기기 위해서는 역세권 근처로 좀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매수하는 타이밍은 좀 내년에 한번 추이를 봐서 그 프리미엄이 제 예상대로라면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때 그때 한번 매입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 정도 생각하라 했는데 네. 그 역세권 주변은 네. 지금 많이 또 더 많이 프리미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 네. 그 역세권 주변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좀 더 주더라도 그쪽을 네. 얻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이거예요. 그 어떤 택지지구 간에 네. 시범지구라는 역세권 근처에 상업시설도 네. 다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그 입지가 좋은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네. 곳이 있는데 항상 이 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들이 항상 수요층들이 더 몰려요. 제가 얘기하는 네. 거는 제 값을 네. 주고 약간 더 웃돈을 주더라도요. 제대로 네. 평가받는 그런 아파트를 하는 게 더 네. 양극화 시대. 지금은 어떤 건 계속 좋아지고 어떤 경우 그대로 가고 어떤 거는 더 나빠지거든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중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 이상으로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그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것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거주를 하다가 내가 굳이 교통 편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한적하게 조금 교통에서 좀 멀어진 곳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근 뭐 입주해서부터 4, 5년 안쪽으로만 생각해도요. 정말 역 중심에 있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오히려 더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궁금한 게 좀 풀리셨나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언제든지 또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2077-6330번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서 여기로 빨리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우리 시청자님은 네.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아, 예, 다름이 아니라 네. 저 평택의 용의지구 용의동이에요. 예. 예, 예. 지금 금호 어울린 아파트를 제가 분양을 받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올해 10월달에 이제 입주해요. 34평. 네. 네,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그거를 사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매매를 해야 할지. 네, 네. 이게 제가 좀 궁금해서. 예. 앞으로 또 거기가 국제도시라고 또 뭐 많이 미래가치도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 예,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이게 참 돼도 걱정이에요. 그쵸, 시청자님? 예, 평택 네. 용의지구라고 하셨는데요. 점검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평택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경기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용의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거주를 목적으로 이제 사신 간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곧 입주 예정이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예. 네. 처음에는 거주하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뭐 바뀌었어요, 계획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전세를 줘야 할지 네. 뭐 아니면 그냥 매매를 해야 할지. 자, 일단은
제가 일단 고향이 경기도 평택입니다. 아, 네. 너무 잘 알아요, 평택은. 네. 자, 일단 좀 크게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뭐 평택을 이제 다 표현하긴 그렇고요. 일단은 평택에서 가장 좀 화두가 된다라고 한다면 고덕 국제 신도시를 들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그 삼성전자가 이제 이쪽으로 기업이 이제 유치가 되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산업 단지들도 이제 평택 시가지 주변에 이렇게 있고요. 또 저쪽 팽성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 이제 미군 부대가 있고. 자, 근데 이제 지도를 조금 더 들여다 보면서 지금 용이 같은 경우가 그 안성 그 평택 그 인터체인지 근처잖아요. 네네. 뭘 여기서 조금 우려를 해야 되냐면 지금 용이 지구도 있고요. 네. 이쪽에 그 택지지구 소사벌 택지지구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가 용죽지구예요. 자, 이런 식으로 택지지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만큼 어떤 고덕신도시의 배후 주거지로서는요. 공급 물량도 많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 여기가 어떤 인기를 끌 것이냐라고 한다면 아주 좀 좋은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용이 택지지구 건너편에 지금 그 쌍용 자동차 그 물류센터 자리에 지금 이제 신세계가 그 복합 그 유통센터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2017년에 뭐 여러 가지 백화점부터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상 그 복합 유통센터라는 이름으로 크게 조성이 될 경우에 그야말로 용의지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거주하기에는 너무 좋은 어떤 조금 소사벌보다도 유리한 장점으로 놓이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평택이라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공급량이 많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 지금 그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에서 2억 6천에서 2억 8천 정도 되거든요. 즉 그러면은 평당 시세로 봤을 때 1,000만 원까지는 아니래지만 한 8,900만 원 선이에요. 근데 평택에 이런 그 아파트 같은 경우가요. 이미 지금 신축 아파트 말고 좀 시가지 안에 있는 좀 노후된 아파트라도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억 중반 이하입니다. 근데 택지지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막 조성되고 있는 택지지구에 대한 기대치에서 프리미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전세를 꾹 놓고라고 한다라고 하면 전세 금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아질 수는 없어요. 워낙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전세금이 또 지금은 저평가된 상태에서 내가 매매 금액 얼마로 팔 수 있었는데 전세를 얼마 놓고 내가 여기를 갈 경우에 2억 지금 뭐 7, 8천 금액에서 3억, 3억 2, 3천 이렇게 평당 1,000만 원으로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가 서울하고의 접근성으로라도 수요층들은 수도권에서 지금 몰려드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평당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서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뭐 2017년에 아까 얘기한 신세계 그 복합 그 유통단지 뭐 조성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고 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사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런 택지지구에 있는 아파트들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더 튀어 오르기보다는 정체 현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나오는 물량마저도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입주 시점에서는 낫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물론 이제 약간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사벌보다 용이라든지 용죽지구가 더 좀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손 치더라도 아무래도 소사벌은 소사벌대로 단지 면적이 지금 1억 16,000 세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용죽 같은 경우 뭐 5,000 세대 여기도 마찬가지 전체 해봐야 아마 4,5,000 세대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좀 그 단지 세대 수가 큰 택지지구 같은 경우도 더 끌림 현상이 순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서로 경쟁적으로 금액이 올라서 이 부분은 서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택의 시가지의 아파트 시세가 거의 뭐 이렇게 2억대 후반 3억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시청자님 판단 내리시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가지 더 여쭤볼 순 없죠. 시청자님, 저희가 지금 방송 네. 시간이 주어져 있어서요. 나중에 네. 전화를 한 번 더 네. 주신 다음에 저희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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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방송에 다 소화하지 못한 부분들 세미나를 통해서 또 해결을 해드리고 있지요.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알기라는 주제입니다. 4월 25일 토요일, 27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물 정보 저희 점검해 드릴까 합니다. 세 가지 매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매물 보시고 궁금한 사항도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2077-6392번 지금부터는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R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할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소장님의 매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수희 소장님의 매물부터 열어볼게요.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는데요. 풍부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고용 창출과 집가 상승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황금성, 안정성, 수익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매물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뒤 저희 역삼동 드릴게요. 자, 나머지 두 개 매물은 저희 박준현 소장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어느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월세 보증금도 안 되는 소액 투자로 내 집만의 기회와 더불어 지역 개발 호재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 가능한 강남구 개포동과 동대문구 이문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씩 열어볼게요. 세 가지 매물 가운데서요. 강남구 먼저 갈게요. 강남구 매물인데 개포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매물 열어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있습니다. 올 5월에 되면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이군요. 대지 면적이 17.72제곱미터, 전용 면적 44.61제곱미터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으로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로 이제 개포동 한번 가보려고요.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 매물인데요. 자, 매력 포인트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소장님,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재건축 2주소의 최고의 배후 주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 주공아파트와 그리고 개포 시형아파트 그리고 음마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사업으로 대단히 이주 수요가 예상되고 현재 개포 주공 2단지가 이주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올 8월 개포 시형아파트까지 이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재건축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본 매물 지역이 최상의 이주 배우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본 지역의 임대 시장과 그리고 매매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됨으로써
높은 임대가 형성과 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군 수요가 풍부한데요. 대한민국 교육 일반지에 걸맞게 개포등학교를 비롯하여 명문 학군 등이 형성되었고 대치동 학원가가 가깝게 입주하여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이미 학군 수요에 의해 지역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수한 환경성인데요. 강남 지역은 각종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거주 수요가 많고 그리고 자산 가치의 상승 기대로 투자자 수요까지 유입시킴으로써 초과 수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신규 택지가 없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최적의 투자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들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학군 일단 좋죠. 개포동. 그리고 뭐 주변에 편의시설 잘 되어 있고요. 입지적인 특징들 조금 더 들여다봐 주신다면 어떤 부분 먼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통팔달에 일단 접근성이 용이한데요.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을 도보 5분에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을 입주했고요. 3호선과 분단성 환승역인 강남 수서역에는 2016년 하반기 수서 평택간 고속철도가 들어서고 더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역사 건설까지 예정되어 있어 사통팔달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더불어 복합 환수센터 개발로 영화관, 공연장 그리고 이제 쇼핑센터 시설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교통망을 구축하였는데요. 경부, 호남 등 각 지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과 연결되는 도시 고속도로와 도심과 연결되는 한강다리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도로 그리고 강변북로와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더해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화물 터미널과 도심 공항 터미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 교육 등 다양한 편의 시설로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그리고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타운, 그리고 조달천 등 전국 규모의 중요 기관들과 도보거리의 개포동학교를 비롯하여 주변은 명문 학군이 형성되어 있고 갤러리아를 비롯한 대형 백화점, 그리고 쇼핑센터,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종합병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양재천, 그리고 달터공원, 양재 시민의 숲, 가깝게는 대모산, 구룡산, 그리고 청계산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하여 도심이지만 쾌적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어 교통, 생활, 주거 환경, 그리고 학군까지 잘 갖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근처에 뭐 한전부지를 비롯해서 대규모 뭐 개발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돼서요. 대체 어디까지를 개발 호재로 봐야 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몇 가지만 꼽아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남 하면은 삼성동 그 한전부지 개발 사업이 이제 최고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남의 마지막 금사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삼성동 부지 현대자동차가 구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서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무역센터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종합발전 계획과 연계되면 상업, 문화, 관광 기능이 한 데 어우러진 컴팩트 시티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고 이에 따라 용적률이 250%에서 800%로 3배 이상 늘어나 기존보다 연 면적을 3배 이상 늘려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져 제2 롯데월드를 제치고 국내 최고층 건물로 등극하여 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워로 자리매길 것은 물론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실리콘밸리로 부상할 서초 우면동 연구단지는 KT, LG전자, 현대, 기아 등 300여 개의 연구소는 국내 최대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소인 삼성전자가 입주 시 약 1만 명의 상주 인원과 3km 내의 연구소만 무려 300여 개로 상주 직원만 약 7만 명에 달하여 강남구인 본 매물지는 서초구 우면동과 양재동과 인접하여 배후 주요를 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개발 가시화인데요. 강남역 부근에 있는 롯데칠성 부지의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지하 6층, 지상 55층의 대규모 업무, 숙박, 판매, 문화, GPS시설 등을 갖춘 복합 상업시설 개발을 구상하고 있어 현재 서울시의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이 또한 지역상권 확대 및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투자 가치가 높은 호재가 있다 하겠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 모양입니다. 이제 얼추 건물 많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특징들 점검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지어지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15년 5월 말 준공 예정인 두개동에 28세대로 건축 예정인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5층 중 3층이며 전용이 44.61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17.72제곱미터에 방 2개, 욕실, 거실, 그리고 불량 주방으로 이루어질 투룸이고요. 특히 거실이 넓고 쓰리베이 구조로 건축 예정입니다. 그리고 100% 주차가 가능하며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반범용 CCTV 설치, 그리고 전기 쿠탑을 옵션으로 제공할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점검해야죠. 분명 이 임대 수요는 풍부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매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매매 가격 물론이고 임대 수익률도 좀 계산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주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뭐 현재 직접 나오셔서 보시면은 시세 조율을 해보시면 거의 3억대 이상이 가는데요. 분양가 아주 저렴합니다.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2억 6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실투자 2천만 원으로 단기 시세 차익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그리고 대출 1억 9,6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5,4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553만 2천 원에 수익률 10%대의 수익률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투자에 앞서서 유의할 점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챙겨보시고 여러분들 꼭 움직이셔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위해서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황금성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고,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 확보가 용이한 물건인데도 꼭 현장에 나오셔서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개포동 매물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같은 강남구 안에 있는 매물이고요. 이번에는 역삼동 쪽으로 조금 옮겨볼게요.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보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그리고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에 있습니다. 올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 43제곱미터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매물은 또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을까요? 추천 포인트부터 점검해드릴게요. 이수 소장님. 네, 강남의 핵심 주위 중에 하나인 역삼동입니다. 그래서 역삼동 같은 경우는 업무타운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지속적인 집가 상승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돋보이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다각적인 역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또 장점을 갖고 있고요. 복합 개발과 개발 수혜의 호강지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그리고 고용 창출, 그리고 집가 상승과 자본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금성, 안전성,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강남의 중심지이지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개포동 매물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입지적인 특징 조금 더 들여다봐 주신다면요. 일단은 2호선 역삼역을 도보 10분이면 이제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밑에 쪽으로는 또 분당선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3호선, 그리고 위쪽으로는 9호선, 또 지금 서쪽으로는 7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2호선, 7호선,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을 끼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역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도로망 발달이 또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업무타운도 많지만 마포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쪽으로 또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주요 업무지로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상권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특징적인을 갖고 있는데요. 강남역 상권이라든지 압구정, 그리고 태행안로, 고속터미널 등 고급 상권의 밀집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편의시설과 부재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밑에 쪽으로 양재천이 흐르고 또 소소하게 도곡공원이라든지 또 근린생활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을 굉장히 잘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학군 우위지역이기 때문에 근처에는 그 대치나 역삼 은광중앙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환경적인 요건, 교육적인 조건, 업무타운까지
편의시설까지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살기 편한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본 매물 근처에는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국악원도 있기 때문에 문화까지 누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기대되는 개발 호재들이 입지를 계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지 우위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되는 개발 호재들이 많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뭐가 있을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앞에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교통 같은 경우는 9호선 2단계가 연장이 돼서 지금 개통이 되어 있고요. 3단계 연장에 또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GTX A 노선, 그 KTX 신분당선 연장되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쭉 강남구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교통 호재들을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강남역과 신논현역의 그 지하도시 건설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위에는 지하철이 다니고 밑으로는 멀티플렉스 상가들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고용 창출과 함께 그 집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호황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그리고 삼성동, 잠실까지 이어지는 개발이 쭉 연이어 이어지고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발 자체가 아무래도 연간지여서 연계해서 개발을 같이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서초, 강남, 잠실까지 이어지는 개발 호재들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삼성 R&D 센터가 이제 곧 완공이 되면 고급 인력들 2만 명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주 인원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고요. 롯데 칠성 부지가 개발 이 된다면 초고층 건물로 3개층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용 창출도 무시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한전무지 같은 경우도 지금 착공을 지금 빨리 하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을 한 몸에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배후 주거지로서의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동부터 잠실까지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같은 경우도 외국인 인프라 효과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개발에 도움이 되면서 명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로 인한 효과도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구고요. 그로 인한 이주 수요에는 호황 효과도 한 번 더 볼 수가 있겠고요. 한강변 개발이라든지 물론 개발 호재들 자체가 지역 자체의 가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미래 가치가 높은 개발 호재들이 풍부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매물 또한 준공일이 머지 않았습니다. 6월쯤이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역시나 건물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것 같고 방 두 개로 이 매물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6월 준공 예정에서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요. 방 두 개 거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CCTV 설치가 돼서 방범도 지금 신경을 썼고요. 아무래도 좀 강남 쪽에 맞춰서 고급스럽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꾸며질 예정이고요. 앞쪽으로 도로가 좀 넓다 보니까 주차도 굉장히 편리한 데다가 개방감과 채광감도 굉장히 우수하겠고요. 기본적인 투룸이지만 기본적인 옵션이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굉장히 도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역삼동 다세대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격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 가능합니까? 네, 저희는 지금 분양가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에 가서 저희 보수적으로 전세가를 좀 측정을 해봤더니 2억 4천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인 3,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거고요. 월세를 놓으신다면 3천에 지금 11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융자 1억 8천 활용하셔서 6,500만 원 투자하시는 거고요. 모든 것 좀 제하고 수익률 한 10%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역삼동 매물입니다. 이제 움직이실 때 유의할 사항들 있어요. 챙겨 드릴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도보로 10분 거리라서 역 가는 거리가 좀 있지만요. 그래도 주변 지역의 업무타운이나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 마치는 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나와보셔서 주변에 얼마나 업무타운 잘 되어 있고 인구 예비 얼마나 잘 되는지 현장 확인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 관련한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언제든지 전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이 매물 정리할게요. 이제 마지막 매물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문동으로 여러분들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다세대주택입니다. 1호선 신이문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그리고 6호선 돌고지역에서는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 3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전용 면적 64.21제곱미터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4층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4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1,40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매물입니다. 이미 준공 완료된 매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천 포인트부터 점검해 주세요. 네, 금액입니다. 투자 금액이 1,400만 원에 3룸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고수익 9.5%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 동북권 강역 중심지인 청량리 역세권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인데요. 2030 서울 플랜에 의해 동북권 강역 중심지로 발전할 청량리 역세권의 5개동의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과 이와 연계한 동부 청가물 시장 정비 사업 더해 서울 양양시의 한방산업 지능센터 건립 사업 등으로 지역 상권이 살아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문 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의 후광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 노후한 건물이 많아 이문 휘경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주거 환경 개선과 그리고 기반 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꾸준히 임대 및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희대를 비롯하여 한국외국어고등학교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등 국내 유수의 대학이 다수 위치해 있어 학군수요가 풍부하여 안정적인 임대의 수익과 더불어 시세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사실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 매물 정말 많이 살펴드렸지만 동대문구 이문동 매물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입지적인 여건, 그 특징들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더블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도보 6분, 그리고 6호선 돌고지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두 노선은 도심을 통과하는 모든 노선과 환승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내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고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수한 도로망을 구축하였는데요. 동부과산도로, 그리고 북부간선도로,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등이 인접하여 종로, 명동, 강남 등 도심은 물론 소득권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로 관공서, 금융기관, 그리고 경희대학교,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롯데백화점, 경동시장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게 있어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요. 더불어 중랑천공원 그리고 청장산, 배봉산 그리고 봉환산 등이 가깝게 있어 산책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나오는 호재들은 다 소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것들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시 강남 쪽에만 투자하라는 법은 없고요. 앞으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미리 선점해야 되실 그 매물인데요. 일단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추진으로 지역 가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노원구 상계동과 강남구 대치동을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17.2km를 지하화하여 지상 부분은 상가 또는 생태공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일대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2030 서울 플랜에 의해 동북권 강 중심지로 발전할 청량리역 주변에 지상 65층 규모의 5개 동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19년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업무시설, 호텔,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서울 동북권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고 이와 연계하여 최고 59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하는 동부 청가물시장 정비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끝나면 청량리역 철도 부지가 복개되면서 철도로 단절된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고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 전통시장인 서울 양양시의 한방산업진흥센터로 건립해 육통 중심의 재래시장에서 벗어나 문화, 그리고 한방, 의류, 관광 중심지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고요. 더해 홍릉연구단지 글로벌 지식교류센터 개발 추진으로 축구장 6개 규모의 홍릉연구단지가 한국 경제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개발 도상국에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지식협력단지와 문화창조 아카데미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문화생활 및 그리고 휴식, 학생들의 교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단히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가치 상승과 더불어 임대가 및 집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가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문동 매물을 정말 안 보긴 했었나 봐요. 개발 호재들을 들으니까 아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습니다. 네. 이런 호재들을 머금고 있는 매물 저희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이문동에 있는 매물이고요.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준공이 완료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3월 초선에 준공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6층 중에 3층이며 전용이 64.21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29.08제곱미터에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주방, 거실로 이루어진 쓰리룸입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주차가 100%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와 고급 내외장재 및 층간소음 방지 시공과 세대별 창고를 제공하여 공간 활용도가 아주 우수하고요. 특히 입주민의 가스비 절감과 편의를 위해 각 방에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여 편리하게 각 방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내부 사진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 이제 가격 궁금합니다. 앞서서 투자 포인트 맨 처음 점검해 주신 것이 가격입니다. 부터 네. 시작하셨거든요. 네, 가격이 굉장히 자신감 갖고 계세요.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분양가 2억 5,400만 원입니다. 뭐 전세가가 굉장히 높아서 투자 금액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로 2억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2억 4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실투자 1,400만 원이십니다.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1억 6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4,4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416만 원에 수익률 9.5%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게요.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준공은 완료가 됐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넓은 매물이었어요. 매수할 때 유의할 점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강북 하면은 강남이라든지 이제 강 건너보다는 물론 이제 개발 호재가 천천히 진행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미래 가치를 보고 선점하는 투자자는 향후 꼭 개발 가치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매물이었습니다. 이문동 다세대 주택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남구 두 건, 동대문구 한 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매물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방송 중에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화주세요. 2077-6392번으로 전화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저희가 전화 받고 있을 거거든요. 전화주셔서 정보들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그 지역에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아하부동산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도 여기서 인사드려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